아랫배의 체지방을 빼주면서 탄력 있는 복부를 만드는 근력 운동을 실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레그 레이즈입니다. 레그 레이즈는 어떤 운동인가요? 많은 분들이 레그 레이즈는 그저 다리를 올렸다 내리는 동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운동이 아닙니다. 레그 레이즈는 아랫배 운동이에요. 그러므로 아랫배에 자극이 가야 합니다. 정말 효과있고 허리까지 튼튼해지는 레그 레이즈 운동법을, 바른 운동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실시합니다. 네, 지금부터 실시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누워주셔서요. 누워주셔서 네, 팔은 편하게 네, 위에 이렇게 두시고요. 아니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것보다도 위에, 위로, 팔을 위로 위치를 하셔야 올바르게 오로지 배에 힘이 갈 수가 있어요. 오로지 배 운동만 하셔야 돼요. 배 운동만 독립적인 운동을 하셔야 하는 명심하시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요 허리가 뜨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허리 마치 이 허리에 이런 상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정말 징그러운 벌레가 있는데 이걸 죽여야 돼. 허리를 이렇게 눌려서 죽이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 운동만으로 척추가 강화되고 배에 근력이 생겨서 단단한 배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 상태에서 레그 레이즈를 해볼게요. 쭉 내릴 때요 아랫배에 힘을 주면서 이게 중요해요. 아랫배가 뜨면 안 돼요. 그대로 내려가세요. 무릎은 쫙 안 펴셔도 돼요. 쭉 네, 뜨면 안 돼요. 이때 뜨면 안 돼요. 이 상태로 쭉 아랫배 힘을 사용해서 올라오세요. 이때 마치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랫배에 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점이 점을 위로 들어 올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아랫배에 있는 점을 배꼽 쪽으로 당겨서 올린다. 그런 느낌으로 아랫배에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랫배, 배꼽 아래에 점이 있다 생각하시고 이 점이 아래에 내려왔다가 이때 허리가 뜨면 안 돼요. 올라올 때 아랫배의 점이 배꼽으로 올라온다. 그럼 배꼽이 쏙 들어가죠?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 고관절이 접히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고관절이 접히시는 것에 집중하세요. 내릴 때 허리를 눌러서 마치 허리 뒤에 벌레를 죽인다 생각하시고 허리가 뜨면 안 돼요. 이때 올라갈 때 배꼽 아래에 있는 점이 배꼽에 붙는다. 고관절이 접혀진 걸 느끼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내려갈 때 쭉 배에 힘을 주시고 올라올 때 배꼽이 아랫배에 잡았다. 아랫배에 있는 점이 위로 올라왔다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15번씩 3세트를 해주시는 거예요. 수를 시작할 때 15번. 하나, 그렇죠. 둘, 이때 배에 느낌이 안 가시면요. 셋, 네, 효과 없어요. 배에 느낌이 와야 돼요. 네, 한 번을 하더라도 배에 느낌이 정확하게. 넷, 그렇죠. 다섯, 배꼽으로 다리를 올리세요. 여섯, 네, 허리가 뜨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일곱, 여덟, 허리를 쭉 늘려주시고 배꼽을 눌러주세요. 아홉, 아랫배 운동입니다. 아랫배 운동 10번, 5번 남았죠? 하나, 허리 뜨지 마시고 배꼽 쏙 눌러주세요. 둘, 네, 벌써 배꼽이 타는 듯한 통증이 있어요. 셋, 처음부터 많이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욕심 버리시고 두 번 더. 하나, 둘, 배 또 둥글게 말고 후, 네, 제 얼굴도 지금 빠랗게 네 달아올랐습니다. 운동이 되니까 허리 쭉, 이때는 허리 띄워주세요. 그래서 쭉쭉쭉 옆구리 올리세요. 올려서 네,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허리를 쭉 늘려주세요. 둘, 허리 뜨면 안 돼요. 셋, 그렇죠. 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랫배에 집중하십시오. 넷, 다섯. 네, 처음에 난 다섯 번뿐이 못하겠어. 네, 다섯 번만 하세요. 서서히 개인 따라 틀리시니까 다르시니까. 네, 개인 따라 다르시니까. 네, 그 횟수는요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일곱, 여덟,
뜨지 마시고 열 하나 네 열 하나 열둘 여러분 배에 집중하세요 열세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열네 이렇게요 또 열다섯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한번 후 여기 안 해주시고 뒤지게 쭉 펴서 허리 이렇게 띄우세요 이때는 띄우셔서 옆으로 늘려주시고 올리세요 올려서 네 시작할게요 시작 하나 허리를 쭉 늘려주세요 둘 허리 뜨면 안 돼요 셋 그렇죠 배에 집중하십시오 아랫배에 집중하십시오 넷 다섯 네 처음에 난 다섯 번 뿐이 못하겠어 네 다섯 번만 하세요 서서히 개인 따라 틀리시니까 다르시니까 네 개인 따라 다르시니까 네, 그 횟수는요 본인이 조절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일곱 여덟 아홉 허리 떼지 마시고 열 하나 네 열하나 열둘 여러분 배에 집중하세요 열세 이렇게 나와야 돼 이렇게 열네 이렇게요 또 열다섯 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한번 후 여기 안에 주시고 뒤지게 쭉 펴서 허리 이렇게 띄우세요 이때는 띄우셔서 옆으로 늘려주시고 네, 지금까지 우리의 골반의 교정하고 장요근을 활성화시키면서 아랫배 군사를 쫙 아랫배 탄탄한 복근을 만드는 그런 환상적인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동작을요 수시로 실시해 주실수록 여러분의 아랫배는 더욱 아름답고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소중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